견과류 씨앗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. 예,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. 호두나 해바라기 씨앗 같은 걸 먹으면 어떨까요? 좋을까요? 그 얘기입니다. 또 다른 분은 박사님 하루에 견과류는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을까요?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힐링 스쿨에는 견과류가 상차림에 있었는데 그 자유롭게 배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많이 먹게 되었다.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집에서 많이 먹어서 좀 문제가 생긴다.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견과류 씨앗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다.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. 견과류라는 것은 땅콩, 호두젓, 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. 땅콩은 콩에 넣기도 하고 견과류에 넣기도 합니다. 이 견과류의 특징은 성분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알고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단백질이 많으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견과류를 먹는다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은 아닙니다.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, 그리고 통증, 그리고 콩팥이 나빠서 노폐물이 배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 견과류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금해야 됩니다. 견과류를 먹어도 됩니다. 그러나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드실 때는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만 드시고요. 드시는 것도 볶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. 볶으면은 기름이 많이 상합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병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비롯한 자가 면역, 만성 콩팥병,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씨앗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. 씨앗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은 다 씨앗입니다. 근데 뭐 현미를 가지고 여기 질문을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쌀이나 밀이나 뭐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씨앗으로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호박씨든지 해바라기씨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그건 씨니까 드셔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씨에는 다 기름이 들어있습니다. 현미에는 현미 기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기름은 상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면은 그때부터 기름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정일 아니면 포장일 아니면 유통기한 이런 것을 꼭 좀 지켜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. 또 그런 것들도 밥은 밥대로 시큼 먹고 또 그걸 먹으면 또 살이 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볶아서 드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해바라기 씨 그리고 또 뭐 호박씨 등등 이런 것들은 드셔도 괜찮은데 그런 몇 가지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